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사랑을 외친 이유,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어서 온갖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나와요? 평안은 만족함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는요, 자기 평안, 자기 화목, 자기 만족까지를 말합니다. 자기 평안이 있고 나서야 남들과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남들과 늘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만족이 없다면, 채워지지 않는 괴리감이 있다면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만족할 수 없는 괴리감이 있었어요. 평안 없었으면 어떤 이유일까?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만족함이 어디서 오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은 오히려 괴리감, 허전함, 불안함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만족함이 어디서 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겠어요.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것이 많을수록 나에게 만족함이 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채울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는 작은 것 하나로도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만족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하나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불화가 해결이 안 되는데 마지막에 해결이 된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누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써도, 그래서 사라져도 만족한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은 나에게서 또 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쥐어짜고 남에게서 받으려고 하니 만족이 없습니다. 써야 채워지고 사랑해야 사랑받습니다. 분명한 건 만족은 하늘에서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하기 위해 비우면 하늘에서 사랑으로 만족스럽게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만족의 섭리, 만족의 규칙. 이걸 모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어요. 사랑이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 만족스러운 하나가 뭔가요? 그렇죠? 많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만드는 그 하나가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전부냐고요? 사랑이 전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족 없어요. 평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하나, 그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흘려보내지 않아서, 나누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수없이 주시는 그것들 중에 단 이거 하나를 더해서 나누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움켜쥐고자 하는 내 욕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나눠지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17마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마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낙타 한 마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계산법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게 없으면 계산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전부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해서 그걸 잘 나누게 하면 성도 여러분의 힘들어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